안녕하세요. 신짜오 한국어 이정민입니다. 베트남과 다른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사계절이 있다는 걸 텐데요. 베트남에서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겨울이었다면 적응하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네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신짜오 한국어. 오늘은 날씨와 계절에 대한 표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롱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한입니다. Một trong những đặc điểm khác của Hàn Quốc và Việt Nam đó là thời tiết Hàn Quốc có bốn mùa rõ rệt. Nếu các bạn đến Hàn Quốc vào cái mùa đông thì chắc là rất khó thích nghi với thời tiết ở đây. Và hôm nay chúng ta cũng cùng với chương trình tiếng Hàn xin chào, dễ dàng và thú vị. Chúng ta sẽ học cách nói về thời tiết và mùa. 네, 그럼 신짜오 한국어 오늘 배울 내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민호야, 오후에 뭐 할 거야? 글쎄, 아직 모르겠는데. 왜? 난 오후에 벚꽃을 구경하러 갈까 해. 우리 같이 가자. 벚꽃? 좋지. 예쁘다. 정말 예쁘다. 민호, 사진 찍어줄까? 사진이 갖고 왔어? 그럼, 이거 찍자. 네, 화면 속의 벚꽃 정말 화사하고 예쁘네요. 저도 참 벚꽃을 좋아하는데 롱아 선생님은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아, 저는 봄이 좋아요. 봄이 왜 좋으세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생활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은 덥지 않고 따뜻하고요. 여름에는 덥고 비가 많이 오죠. 가을에는 좀 선선하고 겨울은 많이 춥습니다. Ở Hàn Quốc thì có bốn mùa rõ rệt các bạn, đó là mùa xuân, mùa hạ, mùa thu và mùa đông. Mùa xuân á, thì trời không nóng, ấm áp, và mùa hạ thì trời nóng và mưa nhiều. Còn mùa thu thì trời mát và mùa đông thì trời lạnh. 네, 날씨를 물을 때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이렇게 묻습니다. Khi mà chúng ta hỏi đến thời tiết thì là 오늘은 오늘 날씨 날씨가 어때요? Là chúng ta hỏi là hôm nay thời tiết thế nào? 네, 그럼 비가 와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Chúng ta có thể trả lời là 비가 와요. 아, hôm nay trời mưa. 네,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들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의 여름은 더워요. 한국의 봄은 따뜻해요. 한국의 가을은 시원해요. 한국의 겨울은 추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ở đây có nhiều cách biểu hiện về thời tiết. Ví dụ như là 한국의 여름은 더워요. 아, mùa hè của Hàn Quốc thì nóng. 한국의 봄은 따뜻해요. 아, mùa xuân của Hàn Quốc thì là ấm áp. 한국의 가을은 시원해요. 아, mùa thu của Hàn Quốc thì mát mẻ. Và 한국의 겨울은 추워요. Mùa đông của Hàn Quốc thì lạnh. 네, 그럼 쉔과 티에 씨도 함께 해볼까요? 네. 먼저 쉔, 네. 한국의 여름은 더워요. 한국의 여름은 더워요. 한국의 봄은 따뜻해요. 한국의 봄은 따뜻해요. 예, 잘하셨어요. 자, 티에 씨. 네. 한국의 가을은 시원해요. 한국의 가을은 시원해요. 한국의 겨울은 추워요. 한국의 겨울은 추워요. 예, 한국의 겨울은 추워요. 한국의 겨울은 추워요. 예, 겨울인데 자꾸 거울이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한국의 겨울은 추워요. 한국의 겨울은 추워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표현 배워볼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은 날씨가 더워요. 예, 덥다, 춥다,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를 넣어서 오늘의 날씨를 말해볼까요? 아, vâng, chúng ta hôm nay sẽ dùng những cái từ như là 덥다, nóng, chúng ta lạnh và biga onda là trời mưa và parami punda có nghĩa là trời gió. Chúng ta sẽ dùng những cái từ đấy để mà cách học cách biểu hiện về thời tiết. 네, 기본 문장을 본다면 오늘 날씨는 어때요?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더워요. 오늘은 날씨가 추워요.
오늘은 바람이 불어요. 오늘은 비가 와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Khi mà chúng ta hỏi là hôm nay thời tiết thế nào thì chúng ta có thể là dùng những cái từ như là 오늘은 날씨가 뭐 더워요, 따뜻해요, 추워요, 바람이 불어요. Thì những cái từ đấy chúng ta có thể là nói là trời nóng, trời lạnh, trời mát, hay trời mát, trời lạnh hay là trời có gió. Vâng. Đây, 덥다는 더워요. 춥다는 추워요.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덥다, 춥다처럼 어간이 비읍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결합될 때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덥다와 춥다의 경우에는 우로 바뀌게 되는 거죠. Các bạn biết rằng khi mà những cái từ mà kết thúc với từ như là 덥다, 춥다 thì kết thúc với bằng cái kết thúc phần đuôi của nó là 비읍 thì chúng ta chuyển và khi kết hợp với những từ là o hay là u thì kết hợp những từ như đấy như thế này thì là chúng ta phải chuyển thành là ví dụ từ 덥다 thì chúng ta là 더워요 hay là 춥다 thì là 추워요. 네, 그럼 예문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아, 오늘 날씨가 더워요. 예,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은 날씨가 추워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은 비가 와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은 바람이 불어요. 네, 그럼 쉔과 티엔 씨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 날씨가 더워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 날씨가 따뜻해요. 네.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 날씨가 추워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 날씨가 비 와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 날씨가 따뜻해요. 오늘 날씨가 바람이 막 분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날씨가 바람 많이 와요. 그냥 그럴 때는 바람이 불 때는 그냥 네. 오늘은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오늘은 바람이 불어요. 네, 잘하셨어요. 날씨에 대한 표현들 더 많이 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김 대장님, 여기. 밖에 비 오나? 예. 아, 퇴근할 때 꼭 챙겨 가십시오. 비 많이 옵니다. 고맙다. 거예요. 어휴, 비도 징글징글 많이 오네. 자, 저는 비 오는 날을 사실 좋아하거든요. 롱한 씨는 어떠세요? 아, 저는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맑은 날이 좋아요. 아, 맑은 날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럼 이번에는 계절을 여쭤볼게요. 롱한 씨는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가을을 가장 좋아해요. Và khi nói là hỏi là bạn thích cái mùa nào nhất thì mình trả lời là 가을 가장 좋아해요. Có nghĩa là tôi thích mùa thu nhất. 네. 아, 저는 그러면 쉔과 티엔 씨에게도 질문을 할게요. 네. 먼저 티엔은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나요?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해요. 봄이요? 네. 봄이 왜 좋아요? 봄은 덥지 않고 따뜻해서 좋아요. 네. Khi hỏi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아, bạn thích cái mùa nào nhất? Thì tôi nói là 아,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해요. Có nghĩa là tôi thích mùa xuân nhất. Well, tại sao thế? 아, vì 봄은 덥지 않고 따뜻해서 좋아요. Có nghĩa là mùa xuân thì không nóng mà trời ấm cho nên tôi thích. Yeah. 티에는 봄이 덥지 않고 따뜻해서 봄을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쉔, 쉔은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겨울을 가장 좋아해요. 아, 겨울을 좋아해요? 예. 왜요? 춥긴 하지만 하얀 눈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Các bạn biết rồi khi hỏi đến Xuyên là bạn thích mùa nào nhất,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Thì Xuyên mới trả lời là 겨울, 아, có nghĩa là mùa đông thích nhất. Thì tại sao như thế? Có nghĩa là tôi nói tuy là trời lạnh nhưng mà có tuyết trắng, à, cho nên tôi thích là tôi có nghĩa là
춥지만 하얀 눈이 있어서 좋아요. 네. 예. 그럼 쉔 씨는 네. 눈을 베트남에서 본 적이 있나요? 베트남 눈은 없어요. 아, 베트남에는 눈이 없어요? 예. 그럼 한국에 와서 처음 눈을 봤을 텐데 그때 어땠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눈은 처음 봤어요.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추워요. 아, 눈을 만져봤어요, 직접? 예, 만져봤어요. 아, 많이 차갑죠? 예. 네, 이번에는 응용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비읍이 문장 안에서 변형된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준비한 예문을 보면서 대화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덥다. 자, 또 뭐가 있나요? 춥다. 뜨겁다. 고맙다. 어렵다. 자, 이 단어들은 모두 중간에 비읍이 들어가는 단어였습니다. Các bạn vừa thấy những cái từ đấy là từ gợi dưới cái đuôi có cái từ là 비읍, phải không? Như là cái từ 덥다 là nóng. Thì chủ yếu chúng ta nói đến thời tiết. Còn cái từ thứ hai này là 춥다 là lạnh. Và từ tiếp theo đó là 뜨겁다. Cái 뜨겁다 này chủ yếu chúng ta nói về giống như là thức ăn hay là nước thì nóng. Cũng là một cái từ nóng giống như từ 덥다, nhưng cách dùng thì khác. Và từ tiếp theo đó là 고맙다 là cảm ơn. Và từ cuối cùng đó là 어렵다 là khó khăn. 네, 여러 가지 예문들 중에서 먼저 덥다를 보겠습니다. 덥다는 어떻게 변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더워요가 되겠죠? 지금 밖에 날씨가 어때요? 아주 더워요. 예,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뜨겁다 이 단어가 있네요. 국이 좀 뜨거워요. 천천히 드세요. Vâng, các bạn biết rằng khi vừa hỏi một cái bài đối thoại đó là 지금 밖에 날씨가 어때요? Hôm nay bên ngoài thời tiết thế nào? 아주 더워요. Quá nóng. Và 로만 씨 책 없어요? 그러면 제 책을 같이 봐요. 로만 không có sách hả? Vậy thì cùng xem sách với mình nhé. 고마워요. Cảm ơn. Và 내일은 날씨가 추워요. 내일은 코트를 입으세요. Ngày mai thời tiết lành đấy. Ngày mai thì mặc áo khoác vào. 알았어요. Tôi biết rồi. Và 국이 좀 뜨거워요. 천천히 드세요. Canh hơi nóng. Vậy thì ăn chậm chậm đi. 그래요. Vâng ạ. 네, 그럼 이번에는 쉔과 티에에게 제가 제시어를 주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덥다라는 단어예요. 지금 밖에 날씨가 어때요? 지금 밖에 날씨가 더워요. 잘하셨습니다. 덥다에서 더워요.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티에 씨. 네. 티에 씨에게는 고맙다를 드릴게요. 네. 티에 씨, 책 없어요? 그럼 제 책을 같이 봐요. 고마워요. 그렇죠. 고맙다에서는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쉔. 예. 자, 이 춥다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춥다? 추워요. 추워요. 그러면 내일은 날씨가? 내일 날씨가 추워요. 추워요. 내일은 코트를 입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뜨겁다를 드릴게요. 티에 씨, 뜨겁다를 가지고 국이 좀 뜨겁다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국이 좀 뜨거워요. 뜨거워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국이 뜨거워요. 네. 천천히 드세요. 이렇게 말을 그래요.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분이 한번 이번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요부터 해볼게요. 네, 태연 씨. 네.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 날씨가 더워요. 네. 태연 씨. 네. 책 없어요? 네. 그러면 제 책은 같이 봐요. 고마워요. 예, 네, 잘하셨어요. 자, 춥다로 한번 해볼까요? 태연 씨, 오늘 네. 날씨가 추워요? 네, 네. 추워요. 그러면 내일 코트를 입으세요. 네, 알았어요. 자, 이번엔 뜨겁다로 해볼까요? 국이 뜨거워요? 천천히 드세요. 그래요.
네, 두 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덥다에서 나온 더워요, 춥다에서 나온 추워요.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추워요, 더워요. 이 발음이 맞습니다. Các bạn biết rằng chúng ta cần phải chú ý cái cách phát âm hai cái từ thập ta và là chúc ta. Thì cách phát âm đó là thập ta thì là thô vô yô và chúc ta thì là chú vô yô. 두 분 발음하실 때 약간 추워요, 더워요 이렇게 흘려서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볼게요. 먼저 쉔. 더워요, 추워요. 예, 더워요가 아니라 더워요. 더워요. 예, 잘하셨어요. 티에 씨. 더워요. 그리고 추워요. 예, 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책 없어요. 이 발음은 책 없어요 이렇게 쓰지만 발음할 때는 책 없어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Và ở trong bài đối thoại có cái câu là 책 없어요. Có nghĩa ghi thì như thế nhưng mà khi chúng ta phát âm là 책 없어요. 네. 추워서 입는 것이 바로 코트죠. 코트를 입으세요에서 입으세요라고 쓰지만 발음할 때는 연결해서 입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Và khi chúng ta có một cái câu nữa đó là 코트를 입으세요. Chúng ta ghi thì như thế nhưng mà cách phát âm là 입으세요. 네, 그리고 국이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할 때 국이는 국이라고 씁니다. 국이 명사고 이가 조사라서 국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국이라고 읽습니다. Và có một cái câu nữa đó là 국이 뜨거워요. Có nghĩa các bạn biết rằng 국 có nghĩa là canh và cái danh là một danh từ còn 이 là một cái trợ từ thì 이 thì là 국이 nhưng mà khi phát âm thì chúng ta là 국이. 네. 그럼 쉔과 먼저 발음 연습을 해 볼게요. 쉔. 예. 밖에 날씨가 더워요. 더워요. 예. 더워요가 아니고 더워요. 더워요. 예.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추워요. 예. 잘하셨어요. 책 없어요? 책 없어요. 책 없어요? 책 없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코트를 입으세요. 코트를 입으세요. 네, 좋아요. 입으세요. 입으세요. 네. 국이 좀 뜨거워요. 국이는 좀 뜨거워요. 국이를이 아니라 국이 좀 뜨거워요. 국이 좀 뜨거워요. 천천히 드세요. 국이 좀 아니요. 국이 좀 뜨거워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티에 가 볼까요? 네. 티에 밖에 날씨가 추워요. 밖에는 날씨가 추워요. 예, 추워요. 추워요. 밖에 날씨가 더워요. 밖에는 날씨가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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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책 없어요? 책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코트를 입으세요. 코트를 입으세요. 예, 떨어뜨려서 하지 마시고요. 붙여서 코트를 입으세요. 코트를 입으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국이 좀 뜨거워요. 국이 좀 뜨거워요. 국이 좀 뜨거워요. 국이 좀 뜨거워요. 네, 두 분 발음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신짜 한국어. 오늘은 날씨와 계절에 대한 표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Hôm nay chúng ta đã học chương về cách hỏi về thời tiết và mùa. Và hẹn gặp lại các bạn vào giờ sau với chương trình tiếng Hàn xin chào dễ dàng và thú vị.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